안녕하세요. 저는 오치윤여빈이라는 작가입니다. 여기 보이시는 이 작품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작품은 서양화를 그리는 캔버스에다가 아크릴로 한국화를 그린 것입니다. 이곳에 해와 산과 학, 나무, 불로초, 거북, 물, 사슴.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화에서 볼 수 있는 십장생이라고 하죠. 이것을 캔버스에다 옮겨서 현대인들이 감상하기 편안하게 강렬한 색상으로 원색 칼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십장생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품들을 옛날부터 많이 그려서 집안에 걸곤 했죠. 그것을 현대적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끔 표현해서 이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. 이상입니다.